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기에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 동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검찰 실무자는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도 수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를 미뤄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수사 진행상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온갖 의혹 제기로 악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할놀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 협치를 말하며 합리적인 척하고 최고위원들은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조차 않았습니다. 운동권식 화전 양면 전술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바른 길로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부터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도가 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금강, 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자명했습니다. 특히 완전 해체로 결정이 난 세종보 건설에는 1,287억 원, 죽산보 건설에는 1,54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처리된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강보 해체, 개방 결정의 적법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강보 해체 업무를 맡은 추진 주체부터 비상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평가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기획위원회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간사위원은 모조리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에는 환경법상 평가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4대 강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었습니다.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하였습니다. 과학적 평가의 자리를 각본에 의한 연기가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를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고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입니다.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성적인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를 드러내는데 중점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